얘가 몇 불 정도 하지 지금 가격이? 베이비가 3,500불에서 4,000불. 3,000. 4,000불. 그러니까 얘는 지금 성체잖아 지금. 네, 성체면 한 사실 5,500불에서 6,000불. 와. 암컷 같은 경우는 부르는 게 값이죠, 성체면. 근데 내가 확실히 볼을 좋아해서 그런지 네. 너무 이뻐 보인다 이 친구는. 네, 훅 하는데 이거 진짜. 네. 드디어 전주에 도착을 했는데 예상보다 한 2시간 정도 빨리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말없이 바로 한번 급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하고 있는지. 어! 벌써 왔어요. 있는 거야? 슛도 없네? 이번에. 아, 원래 준비 없이 자연스러운 모습을 보여드려야지. 그래요? 아, 여기가 바로 스네이크 시티입니다. 그 스네이크 시티 박경훈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안녕하세요. 스네이크 시티 박경훈이고요. 빡쿤이라는 닉네임으로 네,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상당히 어색하네요. 활동경로도 여기는 뭐 하는 곳이지? 분양하는 애들. 분양하는 애들을 이쪽에 두고 분양을 하고 지금 거의 다 빠진 상태예요. 개체가 많이 없어요. 와, 근데 네, 계속 리뉴얼 하고 있고 지금 여기도 다 또 마지막 공사 또 해야 될 것 같아요. 와, 지금 몇 마리가 있는 거지 베이비가? 여기에는 지금 이거 한 동이랑 이거랑 밖에 없죠. 지금 한 와... 560마리 정도밖에 없어요. 없는 게 560마리? 네. 올라트들 작년 같은 데는 뭐 시즌일 때 1,000마리 정도 있었으니까. 1,000마리? 네. 진짜? 네. 지금 다 빨리 많이 나가서 또 이름에 걸맞게 진짜 뱀밖에 없네요. 뱀밖에 네. 없어. 이름표는 나오면 안 될 것 같아요. 이게 입양하시는 분들이 좀 요새 비밀적으로 입양하시는 걸 좋아하셔서 예약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바로 이렇게 제가 개체만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파이드. 네, 파스텔 파이드 퍼스 옐로벨리. 어? 옐로벨리. 네. 파스텔? 파스텔 파이드 퍼스 옐벨. 지금 이제 나갈 친구. 얘는 이제 제가 좀 밀고 있는. 오. 울트라멜. 울트라멜. 열성 목표입니다. 상당히 좀 고가를 달리고 있는. 야, 저도 볼파이턴을 상당히 많이 만져봤지만 합니다. 조심하십시오. 야, 진짜 이쁩니다. 네. 울트라멜이 열성이었나? 열성이요. 어. 네. 처음에는 이제 대립적으로 봤던 게 캐러멜. 카메라로 잘 안 당겨요, 이 색감이. 잘 나오는데? 그래요? 좋네. 바꿔야겠군요. 팀 쿡이 열리겠네. 아, 뭐 요새 좀 핫한 거 또 클라운. 제가 많이 밀어붙이고 있죠. 클라운. 네. 클라운. 와, 이쁘네 확실히 클라운. 열성 라인을 주로 밀어붙이는구나 요즘에. 네. 아, 그냥 얘는 일반 클라운? 아, 일반 클라운인데 굉장히 패턴이 이제 블레이드 끼가 좀 강한 애죠. 이쁘죠. 확실히 클라운이 보면 모프 특징이. 네. 일반 볼파이턴이랑 완전 다른 종처럼 보이는 느낌이 있어서 네. 진짜 매력이 많은 종 같아요 진짜. 요새는 뭐 제일 핫한 열성 중 하나죠. 크, 멋지다. 카펫들도 좀 있어요. 카펫? 알비노 제규어랑 알비노 제브라 제규어. 와, 네. 카펫. 밥 먹어왔고 여기는 브래들스 헤스트라이프. 카펫은 또 언제 들였대? 밖에 또 있습니다. 와. 원래 유럽에서 성체들이 좀 들어왔어야 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묶였죠. 카펫이 확실히 움직임 자체가 딱 열었을 때 느낌이 다른. 오. 제가 해칭했던 블랙헤드들. 와, 진짜 제 어렸을 때는 아니고 이제 파충류 초창기 때 드림 스네이크. 덜 늙었을 때. 덜 늙기가 그나마 사람 같았을 때. 야, 그럼 지금 사람이 아니란 말이가? 그리고 아까 울트라멜 그 보셨던 거에서 얘는 이제 파스텔이랑 포스 옐로벨리가 들어가네. 와. 이제 보시면 아까 얘랑 보면 패턴이 많이 바뀌었죠. 색감도 좀 차이가 있고 머리에 블러싱도 좀 강력하고 배라인이 굉장히 보면 다르네. 무늬도 패턴. 그렇네. 확실히 다르네. 야. 좀 떠네 형 손을 이제. 담배 끊어야겠는데. 술 때문에. 뭐. 술 끊어야 돼. 잠깐만. 그리고 또 뭐 다 파스텔 파이드. 와, 다 블루아웃 밀크 알비노 넬슨 밀크.
아, 또 좀 특이한 뱀 있어요. 특이한 뱀? 블랙 파인 스네이크라고. 아, 파인 스네이크. 네. 오. 아주 강렬하죠. 어우, 히싱. 히싱 아직 안 했는데, 히싱하면 정말 소리 커요, 얘는. 와. 새끼 유튜버네. 안 해. 딱 그걸 알아. 어? 구독자 각을 안 해. 오, 좋아, 좋아. 어우. 구독, 야. 좋아요, 꾹꾹. 야, 장난이다, 야, 이 친구. 막 이렇게만 해요. 쏘진 않아요. 네. 이제 국내 최초 수시가 번식 성공했죠. 아, 12개체야? 네. 오. 얘는 제가 번식한 건 아닌데, 어. 제가 올해 최초로 했어요. 아, 알 낳았다고 지금? 네. 부하에서 다 분양하죠. 아, 네. 클라스 오지네. 네. 야, 도대체. 아, 이거는... 번식방에 도대체 이런 게 왜 있는지 이해가 안 가네요, 진짜. 이거는 이제 제가 손님들이 대부분 이제 멀리서 오시니까, 오시면 좀 많이 운전하고 오시는 분들도 힘드시고 그럴 것 같아서, 또 오시면 또 얘기도 하고 해야 되는데 너무 피곤하실까봐 피로를 풀어드리고자. 사실 네가 그냥 쓰려고 한 거 아이가? 굉장히 쓰려고. 하루 끝나면 진짜 딱 앉아서 하루를 여기서 보내요. 아, 여기도 카펫이 좀 있어요. 아, 여기에 카펫이 있다고? 이 친구들은 지금 제가 데리고 온 지 얼마 안 돼서 지금 이쪽에서 케어 따로 하고 있어요. 제 사육 공간으로 바로 개체를 안 넣고 항상 외부에서 온 개체들은 여기서 지켜보고 문제가 없을 시에만 안쪽이나 혹은 분양하는 곳으로 데리고 가요. 격리실 같은 거네. 조그만 격리실이죠. 귀여운데? 네. 오우. 이건 코스탈. 코스탈 같은 경우는 이제 로컬 중에 좀 큰 편이죠. 엄청 어이 새끼. 새끼. 네. 카라멜 재규. 야, 이건 처음 본다야. 나도. 좀 이쁘죠? 되게 이쁘네. 이게 한창 큰 거예요, 새끼에서. 진짜 이쁘네. 네. 코스탈. 카라멜. 쌌네. 이제 이쪽 같은 경우는 제가 아무도 방문이 사실 안 돼요. 보시면 관계자 외 출입 금지여서 성이 관씨예요. 성이 관이고 이름이 개자씨만. 그래서 원래 여기 안 되는데 제가 그냥 간단하게 요형 유튜브 하신다고 하니까 좀 이렇게 조금만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와, 이거 동화 슈퍼렉 아니야? 네, 언커먼인데. 언커먼. 아, 오케이. 네, 개체 이렇게 있고 지금 빈칸에 있는 개체들은 제가 따로 프로젝트를 하기 위해서. 네, 다른 지역에 좀 옮겨놨어요. 공장을 같이 하는 게 있어서. 다른 지역에도 있다고? 네, 사실 이제는 여기보다 거기 더 많아요. 와. 거기 한 200마리가량 성체가. 200마리? 네, 볼. 와, 지리네. 잠시만요, 여긴 또 제가, 저도 맨손으로 만지지 않기 때문에. 지금 아까 보셨던 블랙헤드. 와, 뭐 거의 범위지만한데? 와, 진짜 멋지다. 진짜 치웠는데 이렇게 맨날 싸서 애들이. 진짜 멋지다. 밤에 또 치웁니다. 야, 근데 사육장이 너무 멋지네. 아, 이 사육장 같은 경우는 거의 어디더라. 네. 기억이 잘 안 나네요. 사육장 되게 고급스러워 보이는데 이거? 뭐, 형 이거 뒷광고인가? 아니, 내 채널에서 내 사육장 얘기한다는데. 아, 그래? 그러니까 앞광고네. 그렇지, 앞광고지. 앞광고. 킴스레타일 제품입니다. 킴스레타일 제품이고 뭐 개인적인 이거는 친분을 떠나서 솔직한 후기를 하자면 사실 굉장히 좋아요. 굉장히 품질이 좋고 제가 형 알고 나서부터 가장 형 사육장을 좀 많이 오래 쓴 사람 중에 하나인데 보시면 안에 프레임이 보강대가 있기 때문에 네, 상판이 처지지가 않아서 굉장히 거의 영구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최근에 제가 구매한 거고 이 옆에 있는 게 제가 한 4년 5년 된 것 같아요. 아, 그 벌써 그렇게 됐나? 아, 일단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유리만 좀 더럽지 아직 문제는 없습니다. 작동 정상적으로 잘 되고 있고 문도 아직 굉장히 잘 열려 있어요. 제가 좀 일부만 좀 보여드리자면은 거의 쪽에 성체들이랑 오렌지 드림 엔치파이어 파이드고요. 와, 네, 이제 브리더가 오지보이드. 아, 오지보이드. 네, 오지보이드한테 제가 직수입을 했던 개체고. 그 일반인들이 오지보이드에 대해서 잘 모를 수도 있으니까 간단하게. 아, 오지보이드 같은 경우는 오렌지 드림이라고 하는 모프를 만든 사람이고 국내에서 제가 처음 거래를 시작해서 한국에서 이제 두 번 만났어요. 한국에 직접 와서. 아, 두 번이나 왔었나? 네, 한 번? 두 번 와서. 와. 저랑 이제 허프코리아 사장님 뭐 이렇게 해서 덕변회에서 두 번 만나서 뭐 얘기도 많이 나누고 친분도 갖고 있는 거예요. 와, 클래스 질이네 진짜. 진짜 네. 너무 멋지네요 이 친구. 지금. 와. 같은 경우는 오디엔치 파이즈. 오. 네,
거의 가격대는 상당히 고가죠. 암컷 베이비가 지금 한 2,500달러에서 2,500달러. 네, 2,500달러 정도 되고요. 와, 기념품으로 얘들이 보면 되겠네. 아,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죄송합니다. 얘도 되게 이쁜 편이에요. 야, 같은 파이드인데 이게 전부 다. 네, 디자인 다르죠. 와, 야, 내가 볼 파이톤에 대해서 많이 안다고 생각했는데 진짜 많은 생각을 하게 되네 오늘. 네, 와. 이게 새끼 때였으면 더 선명했을 텐데 지금은 조금 색깔이 어떠세요? 난 여기서 가장 좀 메인급으로 손님들이 좋아하시는 애들 같은 경우는 친구가 가장 인기가 많습니다. 오, 야, 드디어 얘를 실물로 보는구나. 예. 네. 맨날 카톡에서 카톡 자랑으로만 보던 녀석인데. 제가 국내에서 MJ 아잔틱을 처음 했었는데 우와, 이게 그 파이드가 흑백 사진으로 찍어놓은 느낌이야, 진짜. 저 이게 일반 파이드랑은 다르죠. 진짜 이게. 실제로 보면 훨씬 얘가 몇 회색빛이 불 정도 하지 지금 가격이? 베이비가 3,500불에서 4,000불. 3천. 4,000불. 근데 그럼 없어서. 얘는 지금 성체잖아 지금. 예, 성체면 한 사실 5,500불에서 6,000불. 암컷 와, 같은 경우는 부르는 게 값이죠, 성체면. 근데 내가 확실히 볼을 좋아해서 그런지 너무 이뻐 보인다 이 친구는. 훅 하는데 이거 진짜. 와, 장난 진짜 이쁘네. 순 많이 나옵니다 이제. 와, 많이 나온다고? 좋았어. 얘는 좀 메이팅 하려고 넣는. 지금 블랙헤드 시나몬. 아, 블랙헤드 시나몬. 예. 여기 암컷. 얘가 암컷. 이야, 한 마리가 아니었구나. 예. 하나, 둘, 다섯 마리 있습니다. 파이드가. 아젠틱 파이드가 다섯 마리가 예. 있다고? 이야, 지리네, 진짜. 여긴 다 파이드 암성체들.